우선 연습이 참 많이 고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제가 이렇게 춤을 많이 추는 작품, 그리고 정말 정확한 동작과 또 기본기가 필요한 이런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많이 울었고, 매일매일, 내가 벨마 켈리 역을 너무 객석에서 봤을 때는 행복하고 즐겁게 보였는데, 이렇게 무대에서 하려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신참으로 돌아와서 이것도 조금 서러운데, 우리 정원 선배님이 그간 너무 멋지게 벨마를 잘 지켜오셨던 거에 대한 누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도 컸고, 또 시카고는 관객 여러분께 너무나 사랑받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새로운 도전 너무 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연 막 올렸는데요. 첫 공은 정말 손이 덜덜 떨리면서 안무를 했던 것 같아요. 올드 재즈 때 차차를 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날부터는 좀 자신감 갖고 관객분들을 바라보면서 했어요. 네, 끝날 때까지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저에게 시카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카고가 올라갈 때 매회 공연을 봤던 것 같아요. 매 시즌 공연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객석에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춤도 멋있고 정말 재미있는 화끈한 그런 쇼뮤지컬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카고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어느 작품보다 대본에 충실하고 대본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뮤지컬이라는 거가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나름 신참이기 때문에, 정원 선배님이 정말 오랜 시간 하셨잖아요. 최정원의 별마가 엄청 큰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정말 컸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정원 선배님보다 좀 모자랄 텐데,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좀 더 연륜이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락시에도 가까울 것 같다는 정선아의 그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객석에서 공연을 봤을 때도 사실 저는 내가 만약에 나중에 시카고를 한다면 벨마 켈리를 꼭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락시는 좀 저와 결이 비슷한 부분들도 많았고, 뭔가 나랑 조금은 다른, 더 우아하고 묵직하고 멋진 벨마 켈리를 꼭 한번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적으로 우리 해외팀들의 연출, 안무에 제가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 전에 다른 작품들은 정선아의 어떤 캐릭터, 정선아의 무엇, 이거부터 시작했다면, 사실 저를 많이 죽이는, 절제하는 법을 배웠고, 또 하면서 연습하면서 그 오리지널 해외팀들에게 많이 의지를 해서, 정말 그때는 왜 이렇게 이거를 못하게 하지, 많은 것들이 절제되어 있어서 이건 내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무대에 올려놨을 때 왜 그들이 그렇게 절제를 얘기했고 정말 깔끔한 기본을 얘기했는지 알 것 같고,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제 관객분들이 함께 무대 객석에 계시니까 자신감까지 붙어서 정말 내가 무대 위에서 정선아가 아니라 벨마 켈리의 새로운 또 모습을 창조해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서 하는 과정이 이전의 작품들과는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이 도전이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네.